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대어 박사 자스민입니다. 오늘은 정말 간단한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마트나 수족관에서 똥 먹는 열대어란 오명을 가지고 있는 열대어가 있어서 이 오명을 벗겨주려고 영상을 만들었답니다. 이 열대어는 코리도라스로 청소 물고기로 불리고 똥 먹는 열대어로 판매가 되는데요. 코리도라스는 바닥에서 생활하는 열대어로 유속이 매우 느리고 물이 맑고 얕은 큰 강가 주변에 작은 하천에서 서식을 하는 종으로 모래나 자갈 낙엽이 깔린 하천 바닥에서 먹이를 찾으며 생활하는 종이랍니다. 바닥에서 주로 생활을 하다 보니 밑에 쌓인 똥이라든지 이물질 사이에서 먹이를 찾게 되고 그 모습을 봤을 때 꼭 똥을 먹는 것처럼 보여서 똥 먹는 물고기라는 잘못된 정보가 생겨난 것 같아요. 코리도라스는 바닥에서 먹이를 찾는 것은 맞지만 똥을 먹지는 않는답니다. 주로 육식성 사료를 먹으며 실지렁이를 많이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똥을 먹는 청소물고기라고 판매를 하는 것은 모르고 판매를 하는 것이겠지만 알고도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팔기 위한 상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집은 정말 똥을 먹어요. 똥이 줄었어요. 그러니 먹는 거 아닌가요? 라고 반문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것은 코리가 먹는 것이 아니고요. 여과 사이클에 의해서 박테리아가 분해를 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에 있는 이물질 사료를 먹기 때문에 청소부는 맞다고 볼 수 있지만 청소를 위한 열대어를 찾는다고 하면은 차라리 코리보다는 안시, 비파, 오토신, 알지이터, 생이새우, 야마토새우 등을 넣는 것이 청소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코리를 똥 먹는 물고기라고 속아서 사는 경우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코리도라스는 키우기 어려운 종이 아니고요. 종류가 굉장히 많고 강아지처럼 바닥에서 무리지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귀여움 때문에 마니아층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코리만 키우는 분들도 굉장히 많답니다. 코리도 종류에 따라서 1,000원부터 비싼 종류는 몇십만 원까지 가는 종들도 있는데요. 마니아층에서는 많은 종류를 보실 수 있겠지만 수족관에서는 보통 저렴한 애들만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비싼 종을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코리는 실지렁이로 키우면 그만큼 영양 상태도 좋아지고 번식도 많이 볼 수 있는 종인데요. 실지렁이를 급여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료로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번식을 원하신다면 실지렁이 급여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리에게만 급여하시고 구피나 다른 어종에게 급여하면은 기생충에 감염돼서 배마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코리도라스는 구피와는 달리 암 한 마리에 수 세 마리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키우는 것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코리도라스의 암수 구별은 열대어 암수 구별 2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숯을 많이 넣는 이유는 무정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교미를 하는 모습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먼저 암컷이 숯의 엉덩이 부분을 쪼으면서 T 포지션을 만들고 정자를 흡수하게 되며 이런 절차 후에 알을 낳게 된답니다.
오늘은 똥 먹는 물고기란 오명을 가지고 있는 코리도라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그럼 안녕. 열대어를 잘 키우고 싶으시다면 구독,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